인천시가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고 피해 보상에 나섰는데요. 서구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12일부터 수돗물 피해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쳐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가장 컸던 서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서구 연희, 거암, 경서, 검단 지역 불량 배관 교체 전까진 수돗물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도 계속 적수가 나오고 이물질들이 묻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질 검사 기준에는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된 거예요. 배관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도 계속 이상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수돗물 정상화 선언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녹물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는 수돗물 정상화가 아닌 안정화 단계라는 겁니다. 인천시가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증빙 서류가 되는데 거기에 왜또 심의를 해야 되는지. 피해 보상 금액을 수령을 하게 되면 화해 계약이 성립이 된다. 민형사상 다른 손배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계약 조건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그게 제대로 공지가 됐는지도 의문이고. 이어 인천시가 피해 보상을 강행한다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을 때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산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경종을 울리자 그런 의미의 소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수돗물 혁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위원장 선정과 위원 구성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